드라마 핑가입니다. 연인 드라마 13회 방송이 되었는데요. 구업무가 제대로 배신했네요. 오히려 감사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번 해는 마지막 1분이 최고의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장면이 드디어 기일체를 구했습니다. 기일체의 모습이 참 많이 안쓰러운 상황이었죠. 기일체는 장면을 다시 보게 되면서 안도하는 마음보단 걱정의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기일체의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겠지만 장현을 차마 마주하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 때문인데요. 그리고 동시에 구업무에 대한 원망도 생겼을 겁니다. 구업무가 기일체를 배신할 거라는 걸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 모든 원흉이 구업무에게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일체에게 구업무가 결혼하자고 청혼하지만 않았어도 지금 이렇게 최악의 상황까진 오지 않았을 겁니다. 양음이 중간에서 장현이 살아있다는 소식만 전했어도 이 결혼은 성사되지 않았을 텐데요. 그럼 지금처럼 심령으로 기일체가 끌려와서 온갖 수모를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장현을 다시 마주하게 된 기일체의 표정을 보니 정말 죄 지은 사람처럼 있더라고요. 기일체는 그 당시 장현과 함께 떠나지 못했다는 것,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차마 장현을 선택하지 못했던 그 마음 때문에 장현을 다시 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랬기에 종종이에게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장현에게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한 거죠. 하지만 기일체는 자신도 모르게 장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네요. 기일체의 꿈속의 사내는 결국 장현이었고 이제 기일체의 서방은 장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구업무의 무책임한 선택으로 인해서 이제 기일체는 자유로워졌으니까요. 여전히 기일체만을 바라보고 기일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장현이 있는데 기일체가 무엇이 두렵겠어요. 구업무가 제 발로 떨어져 나갔으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장현과 기일체가 이어지는 데에 구업무가 더 이상 방해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이제 구업무는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10년까지 오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는 모습이나 10년까지 찾아와서도 기일체가 환영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눈앞에 있는 기일체를 결국 구해주지 않고 돌아갔다는 사실이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함께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을지라도 기일체를 풀어주기라도 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놓고 뻔뻔하게 한양으로 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은혜가 혼자 기일체를 구하러 간다고 나섰겠어요. 은혜도 하는 일을 남편인 구원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기일체에게 상처만 남겼습니다. 이제 기일체도 그동안 업보를 다 치렀다고 생각하고 이제 새 출발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시대적인 배경이 정말 힘든 상황이기도 했지만 기일체에게만 유독 고생길인 걸 보면 이게 다 장현과 결혼하지 않은 탓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심양에서 각하가 장현에게 제대로 플러팅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기일체에게 무슨 악행을 만들게 될지 걱정이네요. 14회 예고를 보니 기일체는 각화의 수하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장현이 기일체를 좋아한다는 것을 각화가 눈치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장현과 기일체가 이제 좀 편안하게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한참이네요. 1회 초반 장면을 보면 장현이 궁지에 몰린 상황이더라고요. 1회의 장면이 아마 연인 드라마 마지막 회의 일부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장현이 공격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기일체는 옆에 없었습니다. 아마 마지막까지도 장현은 기일체를 위해서 죽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15회 정도에서는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일체는 각화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는 입장이지만 조만간 장현을 따라 기일체가 농사도 짓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등장할 것 같네요. 예능에서 두 사람의 촬영 현장이 나오면서 공개가 되었는데요. 15회에서 기일체가 다시 예전처럼 밝고 좋은 모습으로 장현을 바라보고 있는 걸 보니 풍파가 일단락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선으로 돌아가면 환향녀가 될 기일체를 결국 심양에서 장현이 보호하며 함께 혼인하게 되겠네요. 드라마 핑가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